씨와 유리. 예. 아, 반갑습니다. 안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심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로 그리웠어요. 제가 맨날 스튜디오 보다가. 네, 이렇게 손 한번 잡으시러 왔는데 세상에 4시간 반을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 아유, 내가 좀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아유, 아니에요. 너무너무 목사님 뵙고 싶어요. 얼마나 목사를 보고 싶었으면 4시간 반을. 넘쳐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네, 샤롬샤롬 컵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컵소 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동경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금 달려온 우리 후쿠시마 시바. 아니, 후쿠시마 유리 용사. 유리 용사. 노노노노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유리 용사님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아침마당 아주 동원한 아줌마들보다 훨씬 더 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인터뷰하면 따뜻한 영상, 아주 멋진 영상이 나오는데요. 후쿠시마 유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에요? 저는 늦게 일어났는데요. 한 6시쯤에. 와.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리셨나요? 4시간 조금 걸렸습니다. 4시간 걸렸고.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목사님을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뵙고 싶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면 컵소 TV 시청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한 지는 지금 제법 됐네요. 2년? 코로나 지나고 4년? 4년 정도? 3년? 와, 4년이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구나. 후쿠시마 하면 좀 아픔이 있는 지역으로 기억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예, 예. 17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후쿠시마 그 쓰나미 뭐 이런 거 다 보셨겠네요. 예, 저희 동네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지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집안의 물건들은 다 넘어지고 이래도 온전하고는 머니까는 저희 사는 데는 머니까. 예, 머니까는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우리 컵소 TV를 우연히 보게 됐나요? 누가 소개했나요? 우연히. 우연히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용사님 이래서 이상해서 몇 분을 보다가 다시 안 보고 몇 번 이렇게 반복. 되게 그런 과정이 예, 있어요. 반복을 몇 번 하다가 또 목사가 약간 제비처럼 생겼잖아요. 네,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 네. 네, 그래서 몇 번 보다가 또 이상하다 싶어서 안 보다가 목사님 설교 듣게 되면서부터 팬이 됐어요. 그렇구나. 너무 좋았어요. 주로 이제 엔타임 또 이스라엘을 알게 됐고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그 뭐랄까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예예예. 예, 예.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됐죠. 성경의 말씀에도 읽어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너무 파고듯이 읽지는 못했거든요. 사실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 여기 와서 일본에 와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11년 정도 됐네요, 교회 다닌 지가. 그러면 이 후쿠시마에 원래 한인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후쿠시마, 이제, 코리아마에 한인교회에 처음에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수습을 해서 찾게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전혀 예수를 몰랐다가. 초등학교 때 다녔죠. 그래,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그때는 초코파이가 아니고. 뭐 간식도 주고 시골에서 네. 고향이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인데도 조금 벗어난 시골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예. 대구 말이 약간 남아 있네요. 남아 있죠. 예, 예. 난 대구 사람 너무 좋아해요. 대구 말 그랬어 예. 그랬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너무 말이 예뻐가지고 내가 그 청년 때 몸이 아픈데 누워 있는데 그 대구에서 같이 이렇게 그 일하는 한 누님이 그때 이제 나이 차가 좀 있었는데 영민아 먹으라 해 먹어야 산대 하면서 뭐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그 죽을 먹으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경상도 여자와 결혼한다. 네, 나는 경상도 여자와 하셨네요.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예, 하셨네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랬어, 예, 안 하는 거야. 희한하다. 그 누나는 그랬어, 예, 그랬는데. 예, 네. 알고 보니까 부산말하고 대구말이 다른 거야. 맞아요. 어? 네. 부산말은 차프라 이러는 거야. 대구말은 차프라가 없어요. 네. 예. 네. 치우세 이래요. 아무튼 뭐 저는 그 누님 때문에 그리스 김을 만나게 됐다는 네.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오쿠시마 네, 오쿠시마에서 오는 유리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또 가족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커피숍 TV를 보시는 권사님이시구나. 예, 예, 예. 우와, 환영합니다. 우와.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4시간이지만 여기는 6시간이야. 예, 예, 예. 나를 보기 위해서 2시간을 또 이리 와서 같이 차를 몰고 오셨구나. 이거 어떻게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가 없네. 큰 박수로. 네, 권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 설교를 듣도록 전해주셨어요? 예, 예. 제가 먼저 보고 언니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좀 들으라고 해서 거의 밤에 기도는 같이 할 거예요. 언니는 저보다 더 많이 해요. 박철도 기도에 들어오시는군요. 기도의 용사예요. 여기. 와, 그렇구나. 저보다 아이고. 훨씬 더 뭐 기도 같이 해요. 네, 그렇군요. 커플스 TV 그거 보면서. 네, 그러면 그 한국에서 일본에 올 때는 보통 20대 중반? 아니에요. 저는 40 5세 때 들어왔습니다. 우와,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 그냥 여행하면 왔다가 네. 너무 일본이 좋아서 평화롭고 좋아서 음식도 맛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어서 저는 여기 들어와서 결혼을 처음 했고요. 뭐야? 결혼을 일본 분하고 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여행 왔는데 일본 분을 만났구나.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서 아는 사람, 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결혼하게끔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일본 분을 만났구나. 예, 예. 그래서 일본 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해서 여기 지금 정착하고 그랬구나. 살겠습니다. 아유, 근데 굉장히 그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이세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4시간 반을 달려온다니까 내 너무 좀 뭐랄까요 미안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네, 예. 좋았어요. 오면서도 좋고 언니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아, 그래, 맞아. 어디를 갈 때는 언제나 여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어디 거기를 가야 되라고 하면 피곤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어디 가든 저 여행이라고 해요. 선교 오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순례를 해주고 순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행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그 자연과의 만남, 또 새로운 대지와의 만남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더 정말 행복한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번 일본 순례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왕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커피숍 TV를 시청하고 또 제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펴가면서 또 때로는 감동받고 울기도 하고 또 정말 막 그 제가 유머를 이렇게 던졌을 때 막 이렇게 그 댓글창에 보면 막 하하하 이렇게 이런 표현해가면서 웃는 거 보면 좀 좋아요 제가. 네, 너무 좋고. 좋아요. 설교가, 네, 네. 설교가 너무 좋고 유머도 너무 좋고요. 좋아요. 막 신나요. 근데, 같이 업이 돼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면 신랑이 질투해서 못 보게 할 텐데. 우리 신랑은 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좋아요. 그래,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예, 예.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많이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째 많이 했어요. 재정의 모든 문제도 뭐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으니까 마음까지 되지 아니요, 않으니까 동참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많이 동참해서 더 빨리 하루빨리 목사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 기부처 사업도 역시 다 이루어지기를 그래요. 예, 예. 아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45세에 와서 몇 년 사셨어요? 17년이니까는 17년쯤 되셨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딱 시정이 되는구나. 누님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생인 줄 알았으면 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밥을 제가 사야 되겠네요. 영합니다. 나 이 사람 밥 사주러 왔습니다. 오늘 기분 너무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이바라시 안에서 달려온 요시코, 그리고 또 후쿠시마에서 달려온 유리상, 예, 유리 권사님 만나고, 또 야마가타에서 오신 성함 권사님, 와타나베상 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달려오셨죠? 동경에서 달려왔어요. 아, 동경, 예, 강혜희 권사님. 이렇게 이제 귀한 만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우리는 또 우리 커플 정사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 후쿠시마에서 오는 유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자, 제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뿔소 네, 용사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용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잡고.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전진! 자, 저랑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 전진! 네. 네, 박수. 네, 이거 집에 붙이셨죠? 이것도 다 이렇게 못 받은 분들에게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후쿠시마 유리님에게는 이거 이제 이미 세자님을 통해 전달해 드리는데, 이거 위에 이게 이제 기도 오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시코상에게 전달할 겁니다. 일본의 오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청자들, 또 특별히 후쿠시마 유리를 다 알아요. 여기 후쿠시마 유리라고 댓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이 나오고 나면 댓글창도 더 반가울게, 오, 후쿠시마 유리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코뿔소 TV 김포영광교회를 혹시라도 이렇게 터치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뜨게 되면은 꼭 들어와서 보세요. 들으시고, 너무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설교를 하시는 박영진 목사님을 통해 저도 깨어났고, 여러분들도 다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을 해도 너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닫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렇군요.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박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시간이나 걸려서 차를 몰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달려온 후쿠시마에 달려오신 유리 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라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고, 또 우리 코뿔소 TV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코뿔소 TV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을 마라나타함에 기다리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뿔소 TV 작전실과 또 특전사 기도회가 곳곳에서, 여기 동경부터 모든 도시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분석을 보면 회에서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일본이 2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전화가 오고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떤 영상 본다고 누구에 연락하거나 만나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 작은 몇십 명, 몇백 명 보는 게 아니에요. 단위가 수천 명이고, 미국은 거의 1만 명이 넘어요. 네, 엄청나요.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캐나다, 4위가 호주, 이렇게 네덜란드, 뭐 스페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이 영상이, 코뿔소 목사가 일본 도쿄에서 와서 인터뷰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뿔소 TV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일본을 위해 기도할 거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유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